저는 성형외과에서 코디로 근무하고 있어요.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저희 병원은 수천을 안 해도 이것만 수술하는 병원이라서 믿음이 갔다고 해야 되나? 안녕하세요. 물방울 성형외과에서 수술한 지두달 정도 된 루비라고 합니다. 원래 제가 알기로는 75C로 알고 있었거든요. 원장님이 한 70A 정도 된다 그래서 좀 충격을 많이 먹었는데 사이즈를 재려가면 그 사이즈를 주더라고요. 이 부분은 맞기는 한데 윗가슴이 조금 뜨는 느낌이어서 그냥 입고 다녔었는데 이번에 속옷을 많이 사러 갔는데 한 70D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, 지금. 좀 크게 원했어요. 원장님한테 이 정도 말했는데 절대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하셔가지고. 사람마다 또 체형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무조건 크게 했으면 오히려 덩치가 더 커서 안 예뻤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사이즈가 딱 괜찮은 것 같아요. 대형 병원은 수술하는 부위가 많기도 하고 또 워낙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신경을 못 써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여기는 전문적으로 이것만 수술하는 병원이라서 믿음이 갔다고 해야 되나? 네. 맞다고 해야 되나요?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. 제가 평소에 입는 옷 스타일이 딱 달라붙는 핏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옷 같은 거 골라 입을 때 속옷을 또 맞춰서 입는 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거 있죠, 윗가슴.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기회가 돼가지고 바로 저질렀어요. 근데 가슴도 원하는 모양이나 크기나 이런 게다 달라가지고 저는 들고 갔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어플이나 이런 데 후기 올라와 있잖아요. 그런 거 이제 몇개 캡처해가지고 원장님께 보여드리기는 했었거든요. 아니요. 여기 물방울 사진 들고 갔어요. 아니 진짜 이상하게 물방울 후기 사진 보면 딱 제가 원하는 이미지더라고요. 그래서 몇개 캡처해가지고 원장님께 갔었는데 똑같이 됐어요. 걱정 많이 했죠. 아무리 다른 수술을 많이 해봤어도 가슴은 좀 생소하기는 하잖아요. 그리고 보형물이 어쨌든 제일 크게 들어가는 수술이기도 해서 부작용 이런 것도 많이 찾아보기도 했고 수술이 한 30분 만에 끝난 것 같거든요. 눈 뜨고 나니까 수술이 끝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걱정을 왜 했나 싶기도 하고 좀 그렇긴 했어요. 구형구축이 생겨서 오신 분들도 많이 봤고, 사이즈나 뭐 이런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오신 분들도 봤거든요. 걱정 많이 됐죠. 그래서 그 수술 전에 물어보시더라고요. 구형구축 약을 선택할 수 있는데 드실 거냐고 여쭤보길래 저는 걱정되니까 일단 먹겠다고 해서 처방 받았었고, 사이즈도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원장님께서 말하는 대로 하니까 지금은 만족하는 것 같아요. 일단 딱 붙는 그런 거 입었을 때그 옆가슴이라고 하나? 그 부분이 없으니까 허리가 아무리 얇아도 이게 통짜처럼 보이는 거예요.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가지고 지금은 일단 와이어 없는 속옷을 착용하고 있는데 안 모아줘도 볼륨감이 빵빵하게 살아있고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도 옆가슴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확실히 허리도 얇아 보이고 몸매가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제 주변에서도 가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어서 제가 아무래도 성형외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. 근데 저희 병원은 사실 크게 추천을 안 해서 여기 되게 많이 말해줬었어요. 고민할수록 더 늦어지는 것 같아요. 어릴 때 최대한 빨리 해서 자기 것처럼 만들고 다니는 게. 그래서 고민하지 말고 빨리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어요.